단백질 음료에 들었다면 드실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나면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건강 챙기시는 분들 단백질 음료 많이 드시죠? 환자분들도 단백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환자용 영양음료들 많이 드시는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그런 음료 제품을 고르실 때 뭐 칼로리, 단백질 혹은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도 확인하시는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까지 꼭 확인하시고 기호에 맞게 선택하셔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단백질 음료나 환자용 영양음료에 사용되는 기름인데요. 단백질 원료나 곡물류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지방이 아니고 일부러 제품에 첨가하는 기름에 대해서입니다. 자, 일부 단백질 음료나 대부분의 환자용 영양음료에 기름이 많이 사용된다는 거 모르셨죠? 놀랍게도요, 소비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놀라유, 옥수수유 같은 기름들이 단백질 음료나 환자용 영양음료에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카놀라유나 옥수수유가요, 먹으면 뭐 큰일 난다, 뭐 해롭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막상 그런 기름들이 음료에 들어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싫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좀 싫어요. 야, 뭐 조금 넣는 것 같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양의 카놀라유나 옥수수유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조업체들은 왜 단백질 음료나 환자용 영양음료에 카놀라유나 옥수수유를 넣는 것일까요? 우선 환자용 식품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루 섭취량당 얼마 이상의 지방 성분을 꼭 넣어라, 이런 기준 때문에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단백질 음료는 법적으로 얼마 이상의 지방을 꼭 넣어라 이런 건 없는데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제공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넣거나 아니면 단백질 음료를 마셨을 때 이 질감이나 맛 때문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지방 중에 왜 하필 카놀라유나 옥수수유를 사용할까요? 싸니까. 싸서 쓰는 거예요. 싸서. 싸면서 제품의 맛을 해치지 않고 다루기가 쉬우니까 카놀라유나 옥수수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셀렉스 프로틴 오리지널 그리고 뉴케어. 꼭 이 제품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 뿐이에요. 두 제품 모두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셀렉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뉴케어는 환자용 식품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육식품의 삼육케어, 메일유업의 메디웰 등등이 환자용 식품인데 최근에 이 단백질이라든지 영양보충과 관련된 음료 형태의 제품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환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드시는 제품이 되었죠. 그럼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셀렉스 오리지널 제품 원재료명 보시면요, 카놀라유 들었죠? 셀렉스만 말씀드리면 우리 하이뮨이 좀 섭섭하니까 하이뮨의 맛있는 프로틴 밸런스 제품에도 카놀라유가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요, 1회 섭취량당 지방을 5g 정도씩 제공하기 때문에 카놀라유가 꽤 쓰였음을 알 수 있고요. 뉴케어 제품도 두 가지만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완전 균형 영양식 뉴케어 구수한 맛은요, 옥수수유 쓰였죠. 원 재료명 표시에서 앞에서 세 번째로 쓰일 만큼 옥수수유가 많이 들었고요.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뉴케어 당플랜 제품에는요, 카놀라유랑 해바라기유가 쓰였어요. 1회 제공량당 지방 함량이 무려 10g일 정도로 많은 양의 카놀라유가 들어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영양을 위해서 당연히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에 카놀라유가 들었어? 옥수수 기름이 들었어? 하고 놀라우신가요? 어찌됐건 그런 기름류를 드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피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뭐 지방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사람인데 최근에 단백질 음료가 유행이고 뭐 몸에 좋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환자들이 먹는 거라고 하니까 다른 제품들보다 뭔가 더 좋은 것 같으니 환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안에 기름이 대놓고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죠. 아마 카놀라유나 옥수수유가 상당량 첨가되어 있는 단백질 제품이나 영양보충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먹었을까요? 자, 암 환자라고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암 환자 혹은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과 상담을 꽤 하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 암 환자에게 정말 좋은 음식만 먹이려 하거든요. 그런데 카놀라유, 옥수수유? 이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씹지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혹은 수술이나 치료 전으로 식사를 아예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지방도 우리 몸이 필요하는 영양소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만약에 제 가족이나 친구가 암에 걸렸다, 큰 병에 걸렸는데 다행히
식사는 잘하는 편이라면 저는요 카놀라유, 옥수수 들어있는 단백질 음료나 영양 보충 음료는 절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기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먹여요? 저는 그래요. 이왕 기름을 좀 넣을 거면 너 좋은 기름 쓰면 안 될까? 원가 차이 얼마나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업체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원가 산정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대신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제품에 일정 함량 이상의 지방 성분이 들어있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하였는지 눈에 잘 보이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카놀라유가 들어있다, 옥수수유가 들어있다 이렇게 써있으면 아무도 안 사 먹으려나? 여튼 이번 시간 일부 단백질 음료 제품과 대부분의 환자용 영양 음료 제품에 기름이 꽤 들어간다, 그리고 값이 싼 카놀라유나 옥수수유가 주로 사용된다, 카놀라유나 옥수수유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알고 드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난.com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담이었습니다.